안녕하세요, 막토리예요. 오늘은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토리텐 샤인픽 사이즈에서 신상이 나왔어요. 얘네는 신상도 정말 정말 기대 이상이더라고요. 예전 제품들에 비해서 질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떡대는 현상이 되게 많이 생겼는데, 기존 제품들이 가루를 뭉쳐놓은 느낌이었다면은 얘네는 조금 찰흙 같은 좀 더 수분감이 가미된 그런 느낌으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버스럭버스럭 가루가 날리는 느낌의 발림보다는 훨씬 매끄럽게 막 물 바르듯이 매끄러운 바세린광 위주의 발색이에요. 컬러 자체도 굉장히 신박한데 질에서 펄감을 넘어서 광의 느낌이라 좀 섀도우와는 약간 다른 느낌이 아닐까 싶은, 시중 로드샵에서 굉장히 보기 어려운 그런 믿고 쓸만한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게요. 먼저 이번 신상의 거의 유일한 하이라이트 컬러인 21호 플라워 샌드 컬러예요. 평범한 아이보리가 아니라 아이보리 베이스에 레몬빛 펄이 가득 들어있어요. 골드 컬러랑은 확실히 다른 레몬 컬러의 펄감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핑크 펄이 살짝씩 콕콕 박혀있어서 단색조로 흘러가지 않고 블링블링해지도록 되어있는 조합이에요. 웜한 아이보리지만 식상하지 않게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촉촉한 물광 느낌과 물 바르듯 매끄러운 발림은 기본이고요. 다음은 깨끗한 바세린광의 베이지 컬러인데요. 베이지 컬러의 펄감이 다른 색깔의 펄이 섞이지 않고 깨끗하게 물광으로 똑 떨어져요. 실제 발림도 화려한 펄감의 느낌이 아닌 진짜 물광 바세린광의 끝판왕? 색상도 어디 발라도 예쁠, 너무 채도가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무난한 베이지 컬러인데다가 촉촉한 물광에 촉촉하게 날림 없는 발림까지, 이건 눈두덩 전체에 발라도 예쁠 놈이에요. 핑크 코랄 덕들을 흔들 마성의 컬러인데요. 코랄이라고는 하지만 핑크, 오렌지, 코랄의 요소가 모두 보이는 컬러예요. 사실 코랄 자체가 핑크와 오렌지 중간의 컬러긴 하죠. 베이스 컬러는 오렌지에 가까운 색조, 그리고 펄감에서 푸르스름한 핑크가 느껴지는데요. 보통 펄감과 베이스 컬러의 색상이 나뉘어 느껴지는 제품의 경우 어두운 곳에선 펄의 반사가 줄어들어서 베이스 색조 위주로 많이 보여지고, 밝은 곳에서는 펄의 반사가 강하게 되다 보니 펄의 색상 위주로 발색이 느껴지죠. 이중적인 느낌에서 확실히 매력이 있는 제품이에요. 특히 이번 컬러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은 조금 익숙한 컬러, 에뛰드 춤추는 오로라의 상위템 정도 되겠네요. 핑크를 띠는 베이지 컬러에 민트펄이 들어있는데요. 에뛰드의 콕콕 박힌 듯한 약간 보석한 느낌을 100% 물광으로 전환한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펄의 반사와 물광 자르르한 느낌은 정말 완벽한데 아기자기한 느낌은 덜한 것 같아요. 민트 펄이 들어있다는 느낌보다는 민트 광을 띠는 핑크 베이지라는 느낌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이홀 전체에 넓고 얇게 깔아줘봤는데 바세린 광의 느낌이 물씬 나요. 다음은 뱀파이어 키스. 본톤과 발색이 정말 다른 느낌의 제품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반전 없는 코퍼 브라운의 느낌이지만 발색했을 땐 베이스는 레드 컬러, 펄감은 코퍼 골드로 발색이 돼서 정말 완전 이중적인 느낌의 발색을 띄어요. 이쯤 되면 레드에 코퍼 펄 섀도우를 겹쳐 발랐다 해도 믿을 정도? 두 색상의 조합이 아주 조화로워서 레드를 골디쉬한 느낌을 띄면서 고급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르르한 물광과 발림은 옵션이고요. 베이스의 레드 컬러는 너무 칙칙하지 않으면서 살짝은 핑크에 가까운 레드 컬러인 것 같아요. 몇 개 발색했을 때 핑크가 배어나와요. 다음은 조금 채도가 낮아진 베이지 컬러인데요. 워낙 펄이 자르르하다 보니까 칙칙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컬러의 매력은 아기자기한 펄 배치에 있는데 차분한 느낌의 베이지 컬러에 깨끗한 물광 펄과 발림은 기본이고요. 골드와 베이지를 띠는 펄감, 그리고 차가운 블루펄이 콕콕 박혀있는 게 포인트예요. 눈에 확 띄진 않지만 전체적인 색의 느낌에서 온도를 조금 떨어뜨려주는 블루펄이 있다 보니까 평범한 베이지보단 좀 다른 느낌을 주죠. 예쁜 조합이긴 한데 다른 제품들에 비해선 티가 좀 덜 나요. 다음은 묵직한 골드 컬러의 선셋 글로우 컬러인데요. 정말 순금 그 이상이 될 것 같은 완전 묵직한 골드 컬러예요. 골드 브라운이라고 해야 되나?
펄까지 정직하게 가득가득 꽉 찬 굉장히 묵직한 컬러. 고저스한 느낌이 물씬 나면서도 역시 발림과 펄감은 정말 매끄러워요. 다음 컬러도 역시 정직한 코퍼 컬러인데요. 진짜 구릿빛 가득한 역시나 묵직한 느낌의 코퍼예요. 묵직하면서도 선명하고 요색상도 역시 베이스 컬러에 펄감까지 정직한 순도 200% 코퍼 컬러고요. 워낙에 딱 예쁜 코퍼 컬러를 뽑아놓은 데다가 기본 샤인픽스의 물광과 발림까지 너무 우수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정직한 컬러도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정말 유니크한 느낌이 드네요. 가을을 타겟으로 은근 여기저기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8가지 컬러를 살펴봤는데 베이스 컬러랑 펄 색상의 차이가 큰 반전 매력을 띠는 제품은 순서대로 뱀파이어 키스, 미스티 핑크, 코랄 톡스, 슬리피 보이가 되겠고요. 질적인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 추천할 만하지만 취향과 유니크한 느낌으로 뽑아보는 토리템은 뱀파이어 키스, 미스티 핑크, 코랄 톡스, 시나몬 로즈 컬러. 슬리피 보이가 참 예쁜데 티가 좀 덜 나서 아쉬워요. 예쁘면서도 쉽게 손이 갈 법한 무난히 토리템은 미스티 핑크, 시나몬 로즈, 슬리피 보이, 플라워 샌즈. 실 사용에서는 저도 이 컬러들을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신상 라인이 자주 추가가 되지 않는 만큼 나올 때마다 만족스러운 컬러의 샤인픽 사이즈인데요. 로드샵 펄 제품 중에서는 얘가 당연 1인 것 같아요. 컬러에 따라서 눈물욕과 아이홀 바세린광, 아이라인에 겹쳐서 사용하는 법, 어디에 쓰기도 정말 좋은 펄 제품인 것 같아요. 진짜 강추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 Instagram, Facebook에서도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볼 수 있어요. 눌러오세요.